저는 미라드대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인 15살 홍원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나의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 특별한 병을 앓고 있어요. 프로지리아 신드롬이라는 병인데 5살 때 이 병을 알게 되었어요. 5살 때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놀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모자를 쓰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모자를 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유치원 졸업 후에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바로 영어 방과후를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또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상처를 받아 울었어요. 바로 영어 방과후 수업을 그만두었어요. 5학년이 지나서 몇 개월쯤 안 됐는데 부모님께서 미랄드대학교라는 곳을 찾게 되셨어요. 일주일 동안 미랄드대학교 2학년 교실에 체험을 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또 아이들이 또 날 보고 놀리지 않을까 하며 긴장했지만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저를 너무나 반겨주었고 환호해 주었어요. 덕분에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일주일 동안 정말 즐겁고 편안하게 체험을 하면서 이 학교를 다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2014년 9월쯤에 정식으로 미라드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라드대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있는 동안 10월달이었는데 한 미국의 연구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몸에 필요한 약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그 친구들이라고 멀어진다는 게 조금 아쉬웠죠. 그런데 친구들이 미국에 떠나기 전 저에게 편지를 주었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소중하고 특별했거든요. 편지의 내용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원기야, 우리가 여기서 응원할게, 원기야. 우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힘내. 그리고 2학년 때 저를 잘 보살펴 주셨던 2학년 담임쌤 이기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오게 되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피를 뽑고 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 MRI 검사를 거의 한 3시간 동안이나 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친구들의 편지를 몇 번 읽고 보면서 힘을 냈어요. 친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힘을 내야겠다며 생각했어요. 제가 검사를 받았던 곳은 보스턴 아동병원이었어요. 저는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저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저하고 나이도 똑같았어요.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미겔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 약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을 때 여린 친구들을 저를 너무나 반겨주었고 저도 너무 반가웠고 친구들에게 고마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미국에서 받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정말 심했어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구토를 정말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한 지 5일이 지나서야 그 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그 약을 복용하는 동안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었어요. 약을 끊고 난 후에 신기하게도 저의 몸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미랄드대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미랄드대학교에서는 2월 달에 졸업을 한다는 의미로 배움 발표회라는 것을 해요. 다른 학년마다 다른 주제로 발표를 해요. 춤을 추거나 연기를 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해요. 저희 2학년 발표는 동물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거였는데 저는 긴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떨려했거든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덕분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어 페스티벌, 성경 해분별, 체육대회 등 많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났던 건 당연히 체육대회였어요. 저는 체력이 좋지 않아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함께 있어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6학년을 지나고 또 7학년을 지나 어느새 8학년 15살까지 오게 되었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15살이 되어서인지 몰라도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기력이 점점 떨어졌어요. 제가 원래 올해는 치료를 받는 시기인데 치료를 받지 않아서인지 일어나면 항상 10시를 넘기거나 또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무력해져갔어요. 이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기가 온 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부모님께 전달해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께 이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들은 회의를 통해서 수업을 저에게 맞춰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배려해주시는 선생님과 이 학교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학교에 등교했을 때 친구들은 또 너무나 반겨주었고 저와 함께 학교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키도 작고 머리카락도 잘 나지 않아요. 2학년 때 키 차이가 얼마 안 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훨씬 힘도 세졌어요. 근데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형 누나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친구들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저를 찐 친구처럼 대해줍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미래드래꾸가 진짜 교회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미래드래꾸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 그런 학교와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 삶이 너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제 삶이 행복한 이유는 저를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